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SSD와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그 중에는 뭐 기술적인 질문도 많았는데 이 영상은 컴퓨터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최대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뭐 전자레벨까지 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외를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질문들을 보면은 뭐 다들 SS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몇몇 질문은 내용이 조금 심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들로 가볼게요. 첫 번째, SSD는 무조건 삼성인가에 대해서는 SSD의 성능이나 수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D 내부에 FTL이나 뭐 컨트롤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이 관련된 기술들은 대부분 비공개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SSD 회사 중에는 순수 벤치마크가 삼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SSD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단순한 성능과 수명만 가지고 SSD를 비교하기에는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다양한 SSD를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MLC, TLC 차이가 큰가? 어떤 차이를 여쭤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량과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MLC는 용량이 작지만 TLC보다는 빠르고요. TLC는 용량이 크지만 MLC보다 동작 성능은 느리고요. 뭐 자기가 필요한 타입의 SSD를 사시는 게 좋죠. 물론 논문에서는 한 SSD에 SLC, MLC, TLC 세 방식을 다 사용하여서 상황에 따라 데이터 종류에 따라 최적의 장소에 저장을 하여서 이 하나의 SSD에 또 나름의 계층을 이루는 SSD도 봤습니다. M.2와 2.5인치 SSD의 차이가 뭔가요? 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크기를 크게 했었지만 M.2는 요즘에는 뭐 대놓고 작게 나오긴 하죠. 사실 M.2는 이 노트북과 같은 작은 기기들에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된 SSD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하드가 쓰던 SATA가 아닌 PCI를 이용하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데스크탑에서도 노트북용으로 나온 M.2 SSD를 많이 사용하죠. SATA 방식보다 NVMe 방식이 왜 발열이 심한지 궁금합니다. 와 관련해서 발열과 관련된 얘기를 드린다면은 현재 모든 반도체, 전자기기의 최대의 적은 열입니다. 뭐 CPU, GPU 뿐만 아니라 SSD도 현재 열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기기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니까 열 때문에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FTL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만드는 SSD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NVMe SSD가 뭐 SATA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제공하니까 그만큼 높은 열을 내는 거죠. 낸드 플래시와 놀 플래시의 차이, 이거는 제가 주제에 넣으려다가 만 건데 이 낸드와 놀의 방식은 비트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사실 요즘은 대부분 낸드 플래시를 쓰지만은 예전에는 뭐 노어, 낸드, 뭐 디노어, 엔드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플래시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읽기 속도에 최적화된 놀 플래시보다는 요즘 컴퓨팅은 쓰기 동작이 더 병목으로 다가오는 추세여서 쓰기에 특화된 낸드 플래시가 주류로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의 옵테인 SSD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같은 컴퓨터의 하드도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드의 속도를 끌어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인텔의 옵테인 SSD는 제가 대학원에서 SSD 관련 연구를 할 때 저도 한번 구매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뭐 3D 크로스포인트라고도 하죠. 이게 제가 그때 잠깐 살펴봤는데 뭐 레이턴시는 옵테인 메모리가 기존 SSD보다 훨씬 짧지만 이 데이터를 얼마나 한 번에 받아들이는 스루풋 은 NVMe SSD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옵테인 SSD가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이 저장장치 계층에서 이 캐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데이터를 옵테인 SSD에 보관을 해서 CPU가 하드와 소통을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이 손실이 되나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가 집을 가출하는 리텐션 에러 때문입니다. SSD의 경우 파일이 거의 가득 차면은 상상 불가할 정도로 느려지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GC라고 하는 애가 범인입니다. FTL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무거운 일이 바로 이 GC, 쓰레기 수거인데요. 이 거의 다 써서 남은 블록이 거의 없으면은 매번 파일을 쓸 때마다 더 이상 안 쓰는 블록을 정리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다시 써야 되는데 이 매번 GC로 인해서 블록을 정리할 때마다 어떤 블록을 정리해야 제일 효율이 좋은지 또 어떤 블록이 가장 지우기 횟수가 낮은지 등 이 GC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과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SD의 용량이 거의 가득 찼을 때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이 GC가 범인일 확률이 99.9999 이 하드보다 SSD가 배틀그라운드 맵 로딩이 월등히 빠른데 왜 그런가요? 와 관련해서는 이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뭐 자주 사용되는 맵이나
총이나 그런 데이터를 램에 올려놓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장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뭐 하드보다 SSD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뭐 배틀그라운드 맵 로딩이 더 빠른 거죠. SSD가 하드보다 부팅 속도가 빠른 이유랑 동일합니다. DRAM-less SSD가 뭔가요? 랑 관련해서는 DRAM-less SSD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SD에 DRAM이 없는 거죠. 이 또한 계층 구조와 관련이 깊은데 보통은 자주 쓰거나 최근에 쓴 데이터 매핑 정보를 이 DRAM에 올려놓고 빠르게 접근하는 용도로 DRAM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SSD의 용량이 막 테라바이트니 뭐니 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매핑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DRAM의 크기도 막 기가급 이상의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니까 이 메모리 때문에 SSD의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비싼 메모리를 없애고 성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싸게 SSD를 사는 거죠. 가격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토렌트를 쓰면은 SSD가 수명이 안 좋아지나요? 와 관련해서는 제가 토렌트 영상에서 하드보다 SSD를 토렌트에 사용할 때 더욱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서 건희님 요즘 SSD 수명이 늘어나서 크게 상관없는데요? 영상 수정해 주시죠? 라는 댓글이 달려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물론 요즘에는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서 SSD 수명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토렌트 자체가 쓰기보다는 읽기 동작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읽기 동작도 SSD 안에서 동작을 세분화해보면은 쓰기 동작도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드와 달리 SSD는 지운 횟수와 그 한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또한 SSD의 큰 문제 중에 write amplification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쓰기 증폭 현상이라고 하죠. 이 문제는 아주 극소량의 데이터만 SSD에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SSD는 페이지 단위, 블록 단위로 쓰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SSD 동작 중에 이 파워가 갑자기 나가는 상황을 대비하여서 항상 실제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가 같이 SSD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바이트만 쓰더라도 SSD 내부적으로는 수십 킬로바이트 쓰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SSD가 하드보다 더욱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또한 SSD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SSD의 용량이 널널할 때는 1GB를 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1GB 정도가 쓰이지만 용량이 거의 가득 찬 상태에서는 똑같은 1GB를 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 다니느라 5GB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명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토렌트를 쓰더라도 수명을 위해서는 SSD를 너무 가득 채워서 쓰는 것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토렌트와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SSD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고지 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